탈북민 돕던 북한 출신 상담사가 100걸로 발견된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우와, OECD 자살률 1위인 한국보다도 2배가 높을 정도로 탈북민들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돕는 상담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담을 잘해주시던 북한 출신 상담사분이 계셨단 말이야. 근데 임대료와 관리비가 2년 가까이 밀려가지고 강제 퇴거 절차를 밟으러 가보니 백골의 상태로 발견됐단 말이야. 요때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발견 당시가 초가을이니까 1년 넘게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야. 2002년에 입국하신 49살 탈북민이셨는데 한때는 통일부에 한국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으로 소개될 만큼 잘 살던 분이란 말이야. 근데 2017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지인들과 연락이 다 끊기고 결국 고독사하신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야.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온 것 뿐이지만 북한의 가족을 두고 나온 거,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탈북민들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남을 도와주며 사셨던 분의 마지막이 고독사라니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야. 우리 정훈이 혼자 잘 살려고 뿌려대는 악영향이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인민들을 괴롭혔던 거란 말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단 말이야. 내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모두가 날 떠나고 고독사할까봐 두려워. 수령동지는 절대 고독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민들이 몰려와서 존나게 밟을 거거든요. 고독하게 죽진 않겠네. 예예. 뚱뚱하게 죽을 겁니다.